SG 200만 원대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200만 원은 커녕 100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을 했었던 예. SG가 네, 어느덧 200만 원 시기를 넘었고 스탠다드만 해도 예. 이제 커스텀 샵에서는 500만 원, 1000만 원을 호가하는 SG들을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SG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메인으로 사용을 했었던 애증의 기어인데요. 되는 거는 정말 잘 되고 안 되는 건 진짜 전혀 안 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아 범용 기타가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네. 어떤 범용에 대한 그 필요성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기타가 SG예요. 극단적이죠. 좀. 극단적이요. 되는 건 정말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이거를 큰일이네 막 싶을 정도로 안 되고 그랬어서 뭐 SG가 뭐 극단적이야 이거의 준말인 것 같아요. 뭐 멘트가 이렇게 극단적이야? 이건 나가지 못하고 이거 온통 삐처리네 이거. 그렇습니다. 아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타임즈를 오래하면서 화가 다들 많아져가지고 힐링 타임즈가 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IC 극단적이네. 한 이 정도 정도로 타협을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6일 SG 스탠다드를 저희가 지금은 뭐 커스텀샵에서 합니다만 뭐 6일 안 했었던 건 아니에요. 6일을 근데 뭐 이걸 했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의 6일 하나 그거 있었는데 있었죠? 여기 비브라토 달린 거 있었어요. 네, 깁슨 그 뭐 SG가 가장 좀 특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리미티드 에디션 깁슨 US의 6일 레스폴 트리뷰트 모델이 있었는데 그게 210만원이었고요 그게 이제 사이드웨이 암이 달려가지고 요거는 좀 저희가 너무 스펙이 독특해가지고 평점이 잘 나오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6일을 그때 한번 같이 리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커스텀샵은 처음이고요. 이게 네. 그래서 가격은 625만원에 20% 할인이 적용돼서 499만 8천원, 500만원에 그 탑기어 산정 그 마지노선을 정말 턱걸이로 살짝 들어가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500 말고 조금 더 내려야 되지 않겠냐 사장님의 꼼수를 우리는 더한 꼼수로 받아치자 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차피 SG가 지금 1961 이거 봤을 때 탑기어에 넣어준다고 해도 고득점 안 나올 거예요. 이게 SG가 극단적이라서 그래서 SG가 네. 네, 그 막 9점 넘게 받아가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SG는 네. SG 잘 받아봐야 거의 8.5였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뭔가 여러분들의 호불호 뭐 애증 이런 것들을 가득 담고 있지만 그만큼 또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었던 SG고요. 그리고 되는 거는 진짜 잘 됩니다. 네. 네. 뭐 ACDC에서 SG를 빼면 ACDC가 아니죠. 그렇죠. 예, 뭐 토니 아이오미한테서 SG를 뺏으면 뭐 블랙 사버스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극단적입니다. 이게 네, 극단적이에요. 뭐 드렉트럭스가 막 이걸로 막 슬라이드 기타 치고 그럴 때는 그렇죠. 진짜 멋있는데 뭔가 그쵸 그거 예. 오 근데 저기서 SG를 드러내면 이제 뭔가 너무 뭔가 많은 것들이 뭐 예, 사라지는 그 느낌이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SG로 그 구축된 세계관은 굉장히 대체 불가능한 세계관이 예. 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쨌든 영역이 확실한 기타라고 볼 수가 예. 있겠죠. SG 스탠다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USA 전장 100cm 무게 2.74kg로 역시 SG답게 가볍고요. 34+2mm의 얇은 두께 그리고 12플랫 뒷둘레는 77mm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는 라이트웨이트 솔리드 마호가니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롱 테논 어센틱 60년대 슬림 테이퍼넷 CCAM 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블 밴드 클라슨 디럭스 그린키 헤드머신이 네. 올라가 있고요. 이뻐요. 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일론 노트 너트너비 42.85mm 지판은 솔리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네요. 지판 공격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레스는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버 프레스입니다. 픽업은 커스텀 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브릿지 그냥 일반적인 전형적인 사이드웨이 암 이런 거 안 단 그냥 날 전형적인 SG. 날 SG 스탠다드의 스펙인데 그냥 히스토릭 61인 거예요. 자 과연 어떤 사운드가 날지 SG 사운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금 트윈 리버브에서도 상당히 굵어요. 네. 알이 이만해요. 그래서 SG를 치다 보면은 예쁜 클린톤이라는 건 존재는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한번 쳐볼까? 예쁜 클린톤 안 존재하는 건 안 존재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뭐 클린톤이 으아 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걸로 진짜 예쁘게 만들려고 볼륨도 막 엄청 낮게 잡고 좀 줄여먹었고 네. 그렇게 하고 친 다음에 막 그 EQ 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 EQ 엄청 내리고 하여튼 참 별짓을 다 했는데도 그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중저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가요톤이라고 하는 게 사실 2단 4단은 헤프톤을 네.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헤프톤과 정말 대척점에 있는 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프톤의 반대말. 그렇죠. 네. 거의 뭐 이게 지금 볼륨이 7.77로 30%를 쪼이고 이런데도 우렁차갖고 우릉우릉해요. 안 될 것 같아 그거.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해프톤이라고 보는 게 진짜 해프 0.5고 일반 그냥 험버거 톤이 1이라고 쳤을 때 얘는 1.5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원 에너 해프가 나오기 안 때문에 안 되죠. 지금 어우. 근데 되게... 사실 그게 SG 매력이에요. 예, SG. 네. 지금 이제 리어 픽업. 오우. 그래서 우리가 맨날 SG 줄 때 막 안 어울리는 거 하려고 SG 마세요. 막 예. 이런 거 주는 거 했었잖아요. 아 근데 멋있어요. 커스텀 샵으로 오니까 사운드가 확실히 좀, 멋있네요. 네. 화사하면서 막 크네요. 네 커요. 오우. 이거 봐. 이렇게 이게 느껴지는 거 있죠? 같이 있는 거 같아 여기. 사운드가 쏟아져 나오는군요. 네, 정말 우르르르 하고 네. 이렇게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나올 건 줄 알고 입 이렇게 왜고하는데 네. 왈칵 이렇게 막 그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어, 이게 참, 어 이게 매력이라면 매력이네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좋네요. 뭐 그냥 깔짝깔짝거리지 않고 그냥. 어, 시원시원하죠. 깔짝깔짝거리지 않아요. 와, 멋있어, 톤 멋있어. 네, 선생님이 치신 것 같은 이런 어떤 뭐 빈티지 하드락, 블루스락 네. 이런 데 진짜 어우, 엄청나게 잘 어울립니다. 네. 아이. 합니다. 정말 아 되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되는 네. 건 너무 잘 되고 네, 하더라. 야 이게 네. 진짜 그 뭔가 그 SG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빈티지한 하드락의 그 딱 사운드들이 있어요. 그 예. 밑단에 그 R 살아있는 그 소리 정말 멋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치신 것 같이 치면 되는 기타죠. 예, 광광광광 치시면 된다. 네, 좋습니다. 반주예요.
파이팅! 잘 들어봤습니다. Good. 아주 신나네요. 이 아, SG가 가지는 힘이죠. 그래서 예전에 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장르지향적인 락 편곡 같은 거 할 때 진짜 요긴하게 써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클린톤을 쳐야 할 때는 뭐 톤 네. 별로 안 만져도 되잖아요. 락 할 때 그냥 쿵쿵쿵 탁 치면 그리고 자 이제 예쁜 클린톤 그런 거 없는데요. 네, 기타를 바꿔야죠. 그렇죠. 이 기타 바꿔야 돼요 바로. 자 SG 스탠다드 네, 매력적인 네. 사운드예요. 잘 들어봤습니다. 기타가 잘 쳐져 얇아갖고 네, 아 그리고 이 편안한 연주감과 가벼운 무게도 이 SG의 예, 가장 한, 큰 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시청자 조평은 2471화의 그레치 G6128T 모델이었습니다. 반건조 브라이언 세처, 뭐 그레치는 일본계 독일인인가 막 이런 저희가 한 조평을 드렸었던 반건조 브라이언 세처, 예. 네. 좋네요. 여기에 기탐은 나이건님 기타의 가격을 결정짓는 건 고퀄리티와 헤드에 박힌 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퀄리티는 충분히 뽑아낸 것 같은데 그레치 소리가 그레치라고 납득이 가는 풍성한 할로우 소리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이렇게 주셨네요. 아니 꽉 찬 공갈빵 99.9 아니 좋다. 꽉 찬 공갈빵 99.9 예, 네 좀. 그렇습니다. 공갈빵인데 아니 꽉 차버리면 약간 그 좀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이름은 맞췄죠. 공갈빵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공갈이니까 예. 나 공갈빵이야. 한 것 자체가 공갈이었어요. 네, 공갈의 공갈빵. 네. 알겠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준 것 이외에도 매력이 많은 기타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주평 여러분 뭐 밸런스를 위해서 여러분께 지금 보여준 게 거의 다일 걸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숨은 매력을 잘 찾아보신 분명히 있어요. 숨은 그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499만 8천원. 좀 좋은데 이거 좀 점수를 바꿔서 해야 되거든. 좋습니다. 이건 SG 중에서도 좀 빈티지하고 SG 스탠다드보다 힘이 한 2% 좀 적어요. 네. 뭐 얼마나 많이 적진 않았겠지만 8.5,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랄까 잘하는 건 진짜 엄청 잘하는데 못하는 건 거의 꽈락 수준으로 못하는 네.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좋다. 오늘 이렇게 6일 히스토릭 6일 SG 스탠다드 499만 8천원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 반전세 시리즈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식기 네. 거의 집을 빼고 사야 하는 기타 1018만원 네. 1018만원 천인공노할 가격 네. 20% 할인을 해봐야 814만 4천원 SG 커스텀 리슈 VOS 과연 이 돈 주고 SG를 사야 하는가. 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의식기 시리즈에서 확인해보시고요. 저희는 하얀색입니다. 다음 시간 하얀색이요. 네, 아, 기대 반 걱정 반 다음 시간에 SG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